괜찮았어. 어, 4층이야. 아, 아, 빨리 때려쳐야지. 이거 뭐야? 씨, 이거 안 열려. 두 개 잠갔다고 뭐냐? 됐어. 여기는 보일러가 다 린나이야. 딱 봐도 온세세. 딱 보면 금방 알겠어. 야, 이 욕실 안에서 세게 생겼구만. 보일러실이 저기니까 그러면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고. 그냥 린나이니까 여기서 걸지 뭐. 조금 떨어지는데 물줄기, 물줄기를 굵게 해서 빼요 상에. 예? 아, 됐어 됐어.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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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요. 그만 가나다랗게 하면 그 앞대가리 그거 팍 빠져나간다고. 근데 그거 탐지기 좀 꺼내주실래요? 아, 그냥 심사위원이 찾고 다 팠으면 좋겠는데. 그냥 사장님이 찾고 사장님이 고칠래요? 그걸 잠가가지고 물이 안 나오는 거였구나. 어? 이랑 다 해서 또 꼭 돈 받으라고. 어? 받을 만큼 꼭 받으라고. 돈 받아. 받아야 돼. 어? 어? 내가 자기 성공할 줄 알았어, 내가. 어? 아니, 그거 나도 그 소개받은 건데. 나 지금 허탕치고 지금 딴 데 왔어. 못하게 해가지고 나왔어, 거기서. 그래서 원래 일이 많은 사람이 더 안 좋은 거야. 야, 전화 많이 온다고 좋은 거 아니라니까, 절대. 무슨 일은 다 저렇게 잘 맞추면서. 아우씨, 아이. 아, 들리고. 아, 들리는데. 여기서도 들린다, 소리가. 여기서도 소리가 나긴 나는데. 소리가 제일 센데. 저 뒤에서 온 건 아니겠지? 그래. 아, 근데 여기서도 들린다. 아, 근데 좀 고민되는데? 응? 여기 아니면 저긴데. 아, 여기 소리가 세단 말이야. 아, 일단 여기부터 파자. 전의 시체를 넘고 넘어. 두더지 같은 인생. 에휴. 아씨, 안 들리는데? 아, 이건 안 들리는데? 아, 이제 아까 여기 팔까, 여기 팔까 고민했는데. 아, 잠깐만 기다려보세요. 그쪽이 세게 났어. 네? 그쪽이 세게 났어. 아, 그럼. 아니야, 그럼. 어, 뭐야? 휴식발크 있어. 아, 역시나. 아, 아까 이거 내가 빼려다가 이거 빼는 순간 망가진가 내가 안 뺐는데. 아, 여기서 안 된다. 약간 건너 뛰어가지고 한 이쯤을 파는 게 좋아. 여기 팔게. 지금 일로 와. 일로 왔어. 나 아까 예상대로 이렇게 갈지도 않고 그러니까. 압이 안 떨어지는데? 이렇게 갔을 줄 알았는데. 아. 네. 문 쪽으로 많이 나가는데 여장수 맘이니까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. 두 번째 걸 파서 쫓아가야 되겠어. 안 되겠어. 실수네 진짜. 아, 배관이 왼쪽으로 갔어. 아씨, 이거는 죽은 배관이고. 아,
아이 썩을 놈들이 양병기 뒤로 갔네. 어? 아까 내가 저기서도 소리를 들었는데 설마 했는데. 이 바로 뒤가 싱크대잖아요. 그죠? 저 이렇게 꺾여갖고 바로 싱크대로 갔네. 네. 잘못하면 싱크대까지 드러내야 되는데. 아, 이 다른 집에서 물 쓰는 소리네. 아이씨. 다른 집에서 물 쓰는 소리야, 이거. 저 싱크대 밑에서 셀 수 있다는 얘긴데. 아, 이 정도가 좀 약한데, 아닌데. 아, 아까 내가 잡소리에 속아가지고. 여기서 많이 올라가지? 이상하다. 아, 잠깐만. 다시 내려가네. 제가. 그쪽은, 아니, 그쪽은 가봐야 소용없고, 일로 나오세요. 그럼 거기다 한번 넣어보세요. 일로 오세요, 사장님. 어떻게 된 거야?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네? 걔도 올라가죠, 아마. 저 위에를 좀 더 파봐야 되겠다. 그거 빼고 이거 내가 줄 텐데 이걸로 끼웠어요. 아, 그 다음에 이걸 다시 끼웠어요. 여기 딱 중간에서 세나 보다. 아이씨. 근데 어떻게 물이 흘러나오질 않지? 카드. 아이씨, 소리 들리네, 이제. 저기네. 에이씨. 저 묶어놔서 터진 거야, 저기. 아, 쪽팔리 여기까지 파버려가지고. 아, 예. 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. 미치겠다. 아, 근데 아까 소리가, 이상한 소리가 나가지고, 갑자기 소리가 나다가, 아, 내가 아까 속아가지고 여기 하나 더 깼어. 저기만 깨면 됐습니다. 일단 찾았으니까, 아. 나 솔직히 나 오늘 진짜 일하기 싫어가지고, 아, 막. 응? 안 올 수도 없고. 돌아와야겠다. 아, 이래서 단골되면 안 돼. 아유, 진짜. 아, 미치겠어, 진짜. 아, 이거, 씨. 어떻게 해야 돼, 이거. 아, 이거, 씨. 지금 뭘, 1년에 몇 번째야, 지금. 응? 보니까 2.5번입니다. 2.5번? 올해는 지금 다 온 건가? 또 두 번. 두 번. 미치겠다. 아. 올 겨울쯤에 한 번, 11월 사이에 한 번. 점점 이거 주기가 짧아지는 것 같은데, 내 생각이. 다행스럽게도 한 집에 두 번 터진 집은 없어요. 그래요? 방이 총 몇 개지, 여기가? 19개인데. 19개? 아, 미치겠다, 진짜. 거기 진짜 터진 데만 터지는 거. 이제 알았어요. 일단 찾았으니까. 그리고 소주 한 잔 먹었어, 낮술. 저기 상가 건물 있는 데까지 찾아가서 먹었어요. 네. 커피 한 잔 먹고. 야, 어떻게 수리해야 잘했다고 소문이 나냐? 아이씨. 아, 그 부속이 없네. 이런 젠장. 아, 이게 또 하나밖에. 아, 이게 씨. 하나밖에 없어. 자, 그리고 저기 방수액도 꺼내고요. 아니, 이 많은 것 중에 필요한 게 없다니. 지금 이게 하나 더 필요하거든. 네? 와, 찾았다. 아, 드디어 찾았어. 그 다음에 타일 이거랑, 이 타일이 더 나아, 이거. 타일 세 개를 더 박스에 담아요. 이 폐차는 아직도 있구나. 내가 옛날에 이 엔진을 잘 수리했었는데. 아, 엔진이 아주. 형 카브레터에다가 SOHC 엔진. 아씨, 이건 오토바이 쪽도 돌파리들이 많아가지고 내가. 아. 그래도 다 나보다 잘 살아. 이렇게 생긴 가방이 뭐, 이렇게 생긴 게 멀티 커터기. 내일 되면 또 까먹으실 거죠? 절대 안 까먹으실 거야? 예? 아니, 까먹으셔도 뭐라고 안 할 거야. 예. 뭐라고 하면 사람들이 나만 욕해. 천하의 페루나 되게 생겼어. 아니, 이렇게 많은데 쓰고 싶은 건 안 보여.
아니 이렇게 생겼는데 저기 3피짜리가 있어요. 그러니까. 다시 원래 자리에 좀 넣어주세요. 박으려면 딱 여기다 박아야 되는데. 일단 자르긴 했는데 여기 잘라서 연결하면 제일 편하긴 한데 여기 밑에 꺾인 데가 딱 두 개가 있단 말이야. 저기가 여기 밑에서 수리하려면 개 편한데 PVC 바이프가 가려 있어가지고요. 앞으로 두 번 더 올 걸 잘라버렸어요. 더 볼 기회 두 번을 내가 없애버렸어요. 보이지도 않아. 그걸 어떻게 잘 끼워갖고 연결해야 되는데. 아, 딱 저기서 꺾어졌네. 어?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싱크대로 간 거네. 응? 다음에 또 오기 싫어서 여기까지 자른 거야, 사장님. 응? 아, 나 이 집에서 돈 더 벌고 싶은 생각도 없어 이제. 아, 돈도 싫고 뭐 다 싫어. 나 쉬고 싶어. 이 슬리브를 꼭 끼워야 돼. 여기는. 잘 안 덮이고 에이콘 윤활유를 바르면 더 잘 들어가. 좁아서 좁아가지고 어려워가지고 그랬어요. 내가 피본 집에서 실패한 역사가 없어요. 이제 저기만 연결하면 돼 이제. 다 됐으니까 이제 꽂기만 하면 돼 이제. 이제 나사막 두 개를 박았으니까 딱 튼튼하고. 오케이 나와. 야, 빨리 집에 가자. 야. 아, 가야 돼. 개 피곤해. 빨리 가자. 아, 이거 좀 받아주세요. 자, 네. 주방에서 압력 그냥 빼버리세요. 네. 이건 풀면 꼭 깨지더라고. 이 집 욕실 처음부터 더 깨끗해졌어. 근데 우리 집 욕실도 안 닦는데 내가 어우. 이렇게 닦고 다니니 내가 집에 와서 닦겠어요, 사장님. 가자. 아, 이거 오른쪽 거에서 물 떨어지네. 아, 진짜 나중에. 아, 내가 못 봤으면 모르겠는데. 아, 갈아줘야지. 여기서 잠갔으니까 안 잠가도 돼. 남들은 이거 남들은 갈아주고 추가 요금 받아요 진짜. 네, 난 그냥 서비스로 해줘 이 정도는. 네. 이제 물 안 새네. 가자. 네, 컴퓨터가 있길래 여기서 안 걸었지 내가. 네. 아니 보통 검사할 때 이 밑에서 많이 하는데 내가 일부러 여기서 안 했다고. 엄청 깔끔하게 해놨는데 여기서 하기가 싫더라고 그래서. 네. 네, 요즘 악성 베토벤이 됐어. 안녕히 계세요. 예. 아, 언제, 내일은 사장님 바쁘시구나. 네. 아, 엄청 막히네. 헤이스 때 출발했는데 밤이 됐네.
더 됐어요. 1시간 40분이나 걸렸어?